여러분 안녕하세요. 날씨가 흐리구리합니다. 금방 비가 올 듯한 그런 느낌이라 그런지 컨디션도 쭉쭉 떨어집니다. 이 퐁퐁 물 스프레이 들고 막 깍지 잘 끼기 쉬운 이런 카랑코에나 이런 아이들에게 씩씩거리며 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황호접 뒤에서 이렇게 묵묵히 자라고 있는 러브체인이 또 저기 밑에까지 이렇게 자라 있네요. 보세요. 이 필레 아페페랑 뒤에 가려가지고 얼마나 자랐는지도 안 보이게끔 여기 밑에만큼 자라 있습니다. 어머나 이 자구 좀 보세요. 자구. 자구가 어느 때보다도 탱탱하니 그냥 야물게 달려 있습니다. 필레 아페페 자구가 2개, 어린 애 자구 하나 이렇게 3개가 잘 자라고 있네요. 이 자구도 여러 군데로 시집 갔지요. 가서 다잘살 줄로 믿습니다. 제주부터 서울까지 여러 군데로 보냈습니다. 잘 지낼 걸로 생각이 되고요. 무난히 잘 크는 아이다. 여기 보세요. 제가 요 뒤에 여기 뒤에 아주 작은 애기 있죠. 진짜 실 같은 이 아이는 좀 커요. 짱짱하긴 하죠. 정말 여리여리한 아이 데려다가 이렇게 키운 아이입니다. 그리고 자고 떼서 나눔도 하고 그렇게 이렇게 무난하게 키우고 있는 필레아 페페입니다. 제가 소개도 한번 해드린 적 있는데요. 오늘 이 필레아 페페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여기 뒤에 있는 러브체인 얘기하려고요. 러브체인도 제가 삽목을 많이 해서 여러분께 나눔도 하고 또 선물도 드리고 했는데요. 오늘도 이렇게 밑에까지 자란 아이 한번 뚝 잘라보겠습니다. 이렇게 길게 계속 키우기보다는 중간중간이 잘라주면서 키우면 훨씬 더 풍성하게 자란답니다. 오래 키우다 보면 이렇게 위에서 이게 알맹이거든요. 얘도 근데 이렇게 가지가 떨어지기도 하고 이런 아이들 푹 묻어주기만 하면 돼요. 이게 줄기를 푹 묻어주기만 하면 되거든요. 잘라볼게요. 일률적으로 단발머리처럼 쭉 잘라도 되지만 이렇게 수친 것처럼 이렇게 저는 하나하나 떼는데요. 오늘은 뭐 귀찮아서 그냥 뚝 잘라볼랍니다. 다이소에서 파는 이건 망으로 이렇게 코코넛 껍데기 뭐 이런 종류의 분이에요. 여기서 그냥 몇 년째 분갈이도 안 해주고 그냥 지내고 있는데요. 물만 주고 키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알맹이에서 이렇게 떨어지고 하는데요. 위에 보세요. 위에 줄기가 내려갈수록 여기 보세요. 풍성해지죠. 제가 중간에 계속 삽목을 하니까 여기서 곁가지가 나오고 이렇게 가지가 두 개씩 생기죠. 이렇게 곁가지가 나와서 결국 이렇게 풍성하게 되거든요. 제가 그냥 일반적인 삽목을 하려다가 그냥 뚝 잘랐어. 이참에 완전히 단발로 쳐야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휑하게 잘랐습니다. 너무 자른 거 아닌가 싶지만 새로운 그 줄기를 키우는 것이 훨씬 건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획기적으로 잘랐습니다. 이렇게 길고 풍성한 삽수 완전 잘랐습니다. 오늘 마음 내키는 김에 이렇게 이게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반으로 자를게요. 뚝 자를게요. 이렇게 단발머리처럼 자릅니다. 이렇게 잘라서 아주 쉬워요. 아주 그냥 흙이 집에 화초 키우다 보면 흙들이 막그 제라늄 저는 특히나 제라늄 키우다 보니까 이게 분갈이 하고 난 흙이 아무래도 그래도 분갈이 한 흙이라도 이상토 성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영양이 있잖아요. 그래서 굳이 러브체인은 크다기 뭐 영양이 많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좀 척박하다 싶게 물잘 빠지게 그렇게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테이크아웃 컵과 이거 제가 쓰던 다육이 화분 깨진 거 붙이는 거예요. 이 테이크아웃 컵을 밑에 구멍을 뚫어도 되고 안 뚫어도 됩니다. 이 가장자리 가위로 이렇게 자르면 굉장히 이렇게 부드럽거든요. 잘 잘라져요. 이렇게 배수구멍을 내도 되고, 뭐, 크게, 이게 물 조절이니까요, 어차피. 이렇게 저는 세 군데 이렇게 찝어줬습니다. 예, 보이죠? 여기다가, 뭐, 난석이나, 뭐, 저는 항상 이 배수층은 잡아주고 있습니다. 아니면 마사가 많이 섞인 흙들.
이렇게 한번 깔아주고요. 요 흙들은 지금 제가 제라늄을 뽑아내고 남은 흙입니다. 여기도 마사나 플라이프가 많이 섞여 있죠. 요즘 재활용 흙들 있잖아요. 재활용 흙들 써도 충분히 되거든요. 너무 또뭐 상토만 심는 것보다 실패 확률이 없습니다. 좀 흙을 좀 박하게 쓰면 실패 확률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무조건 성공입니다. 무조건. 제가 아직 러브체에 삽목해가지고 실패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심어서 물만 주면 돼요. 며칠 후에. 제가 큰 화분에 심었던 이거 한이 정도, 2배 반, 한 3배 정도 되는 배 모양의 러브체인을 제가 최근에 선물로 보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삽목한 아이도 보내고 했는데 지금 또 이렇게 하면 두 개가 되겠죠. 그냥 이렇게 가지런히 하세요. 끝에 이렇게 가지런히 예, 충분히 묻어주게끔 묻히게끔 이렇게 그냥 흙을 그냥 덮어주면 돼요. 푹한 여기가 작은 마디들이 있잖아요. 이게 두 마디 세 마디 이렇게 묻어준다 생각하면 되겠어요. 이거는 누구나 다할수 있잖아요. 근데 흙을 너무 상토 성분보다는 마사나 플라이트가 많이 섞인, 특히 마사 좀 섞여 있으면 이렇게 꾹 눌러주겠죠. 얘가 숱이 많으니까 밑으로 처집니다. 처지지 않게 눌러주면 애들이 더 안정감 있게 뿌리를 내릴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것도 재활용 이렇게 흙입니다. 재활용 흙. 이렇게 위에 저희들 마감 마사토 올려두듯이 이렇게 눌려준다 생각하면 되겠어요. 살짝이 눌러줄게요. 저는 여기 위에다가 돌 같은 거잘 올려놓습니다. 돌 같은 거잘 올려놓는데요. 숱이 많으면 무게가 그만큼 있으니까 밑으로 뿌리가 안정적으로 보다는 밑으로 자꾸 떨어지려고 하는 중력의 법칙이 있죠. 무게감도 있고 뒤에도 쫙 꽂고 뿌리 드러나지 않게요. 엄청나게 풍성한 러브체인이 하나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깊이 좀 깊이 묻어준다 생각하면 돼요. 중간중간이 조금 빠져나오는 아이들은 또 이렇게 묻어주면 돼요. 묻어주면 애들이 생명력이 엄청납니다. 이 아이들이 묻어주면 무난하게 자라주고 뒷모양이 정말 보라보라하니 예쁩니다. 하트가 두 개씩 이렇게 나란히 붙어 있죠. 그 체인처럼. 그래서 러브 체인입니다. 이름도 예쁘다, 그죠? 이름도 예쁘고 순둥순둥, 순둥순둥. 그리고 또 꽃도 앙증맞고 예뻐요. 요즘 또 꽃이 뭐 겨울에 얘들이 꽃을 막 피워요. 이렇게 얘는 거꾸로일까요? 바로일까요? 빼고요. 그리고 요 하트 모양도 이렇게 모양대로 이렇게 눌러주면 나중에 뿌리가 나온답니다. 반짝이. 그리고 이거 화분갈이 하면서 나온 재활용 흙, 여기 밑에 돌림판 밑에 깔려있던 흙입니다. 숱이 너무 많습니다. 많아도 그냥 풍성하게 그냥 묻어둘까요? 너무 많죠. 너무 많으면 또 복잡하니까 이렇게 두 군데로 나눠서 재활용 흙으로 심으셔도 충분합니다. 약간 푹 묻어준다는 느낌으로 하시면. 물론 여기 물에 꽂아놨다가 뿌리를 내서 해도 되거든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냥 바로 그냥 이렇게 내 뿌리를 봐도 묻어놔도 충분히 이 아이들이 뿌리 잘 내립니다. 자, 이걸 잘라서 삽목하기를 한 10번은 해본 것 같아요. 근데 뿌리를 여름에나 이렇게는 이렇게 물에 꽂아 놓으면 뭐 썩기도 하고 이파리가 썩기도 하고 하는데요. 그냥 이렇게 묻어서 바로 뿌리는 내리는 것이 제일 편하고 좋더라고요. 약간
눌러줘야지만 이 머리숱 때문에 무거워서 이렇게 처지지가 않겠죠.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말도 버벅댑니다. 이해해 주세요. 언제나 저희 영상 보시면 참 이해할 부분이 참 많으실 거예요. 그 점에 제가 늘 부족하다 느낍니다. 가벼운 돌인데요. 조금 무게가 있는 돌이면 이렇게 눌러주면 좋습니다. 무거운 돌이 여기 있네요. 이렇게 올려놓을게요. 요즘 같으면 날씨가 좋아서 그냥 물을 줘도 되는데요. 이틀이나 있다가 물을 주겠습니다. 잘라서 바로 심었으니까요. 가장 최근에 삽목해서 키우고 있는 아이, 지금 자리 잘 잡아서 이쁘죠? 이렇게 새순이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아이도 오늘 이렇게 세 개나 이렇게 만들어졌네요. 완전히 오늘 러브체인 작살을 냈습니다. 아주. 그래서 세개 만들었고요. 요것도 기존에 있던, 요것은, 다이소 1000원짜리 플라스틱이에요. 여기가. 그릇이. 그냥 물구멍 없어요. 그냥 심어서 보세요. 얼마나 이쁘고 사랑스럽게 자라는지 보세요. 이 아이들도 자리 잡으면 이렇게 잎이 앞으로 다 보고요. 이렇게 생생하게 이뻐질 거예요. 여기에 자리에 있던 커다란 배 모양의 진짜 러브체인은 제가 보냈죠. 선물로 보냈었죠. 이렇게 삽목해서 또 선물 보내고 나눔하고 하면 그게 식물 키우는 즐거움이잖아요, 그죠? 위에 아이들도 한번 비춰줄까요? 호야랑 스킨답서스 이렇게 싱싱하게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러브체인 작살 내는 날이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누구나 다할수 있는 아주 쉬운 삽목법입니다. 그냥 흙에 푹 묻어두기. 그걸로 끝입니다. 오늘은 러브체인 얘기하는 날이었습니다.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